네, 안녕하세요. 나는 공무원이다 해서 공무원 한대의 역할을 맡은 윤재문입니다.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. 예. 그리고 뭐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크게 뭐 이렇게 뭐 극적이고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냥 재밌게 놀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냥 현장에서도 정말 놀듯이 예, 즐겁게 촬영을 했었고 또 그게 그대로 담겨져 나오지 않았나. 저는 제가 출연하고 제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재밌게 봤습니다.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뭐랄까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.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직업으로 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결국엔 연극을 한번 접했던 게 이제 배우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저는 이제 좋아하고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또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. 악역할 때라든지 오늘 이제 공무원 한 대의 역할을 할 때라든지 저한테 어떤 여러 가지 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배우도 마찬가지, 연기자는 더 그런 면들을 끌어올리고 그 감정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그 상태가 되는 그 찍을 때 그 상황에서 그렇죠. 그런 상태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. 뭐 어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 거 그렇게 해요.